为什么树会飞？ 哈库罗，大家安安，我是白狼，哈库罗德斯。这一次我要继续艾尔之光啦。那么接下来就是进入这个白雾湿地哦。 나 여기에 존재하니 그 의지를 해방하라. 이건 막을 수 없을걸요? 因为中毒跳不高，都忘记了。我还在那边傻傻的一直跳。 시간이요. 또 봐요. 싸우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면 된 건가? 애네 말이 맞았어. 결국 나쁜 것은 인간이야. 그래요. 인간들이 여신의 뜻 아래 한 마음을 모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저것과 싸워야 하는 일도, 엘이 제자리를 잃는 일도 말이에요.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엘도 꼭 무사히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엘은 아직도 도적들의 손아귀에 있는 모양이야. 수색 중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노아소 호수 끝에 아직 철수 못한 벤더스 도적단의 잔당들이 있다는구만. 노아소 호수라?
거기서 추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자, 누나가 입에 달도록 말했었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에 움직이는 게 100번 낫다고. 하, 남매가 내 생각하는 게 똑같구만. 난 엘서도 말에 동의해요. 걱정만 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이건 도적단의 도주 계획서로군. 어디 보자. 그렇군. 벤더스는 엘더 마을 쪽으로 도주한 것이 틀림없어. 엘더 마을은 우리 지역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업적으로 중요한 곳이지. 우리 마을도 엘더 마을로부터 많은 물자를 받고 있고, 그 마을의 상단을 이끄는 호프만 씨와는 막역한 사이라네. 상단이라. 상인길드는 왠지 모르게 정이 안 간단 말이야. 크게 당한 것도 있고. 두 아가씨, 모쪼록 엘소도 녀석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봬도 꽤나 섬세한 녀석이라. 됐거든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돌봐야 할 것이 하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요. 나도 엘프씨에게 돌봐주는 걸까요? 도난당한 루벤 엘의 조각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거대 엘의 핵. 목적이 같은 인간들과 조금 더 동행해봐야겠어. 好。我是想说，我怎么会多这个东西？好像从上一集 episode 就有这个东西了，我只是没有注意到。你怎么给我这么低等的装备啊？我现在都九等，给我四等、两等的装。这样不太好哦。수고했어요. 아저씨가 호프만? 벤더스란 도적을 알아? 저런. 엘서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요.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엘프씨처럼요. 안녕하세요, 호프만씨. 저희는 루벤 마을에 하거스 아저씨 속이러 왔습니다. 아, 하거스 씨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이 차라도 대접해야겠습니다. 차는 충분히 마신 것 같은데? 벤더스에 대해 아는 걸 말해줘. 벤더스는 엘더에서도 유명하지요. 최근 루벤 마을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엘의 조각 강탈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영주는 언제부턴가 성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아이, 我不小心按到右键了. 还没有. 아. 나 여기에 존재하니 그 이지를 해방하라. 파이! 피켓!
가요. 이건 막을 수 없을걸요? 等等，为什么树会飞？我第一次看到树会飞，哎，太好笑了吧！大哥，为什么你浮在空中啊？设计不良吗？없을걸요?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요. 玩那个洛克人4，发现孔雀会飞已经不奇怪了。然后我在这边看到树会飞。哇塞，也太诡异了吧！这个神奇的 bug， 呵话说回来，这个到底是什么生物啊？이 지도 조각들은 벤더스 도적단 은신처 위치를 나타낸 바로 그 지도입니다. 在这个画面我不能跑啊。어머운이좋았네아하역시이몸의감이란대단하다니까무턱대고달려드는멍청이의뒷수습하는사람들도생각해달라고이것으로루벤마을에애를되찾을수있는기회가와서기쁘군요드디어벤더스일당이숨어있는곳을찾았군요야호프만씨벤더스일당의은신처를찾았다면서그렇지않아도이분들한테조사를부탁할참이었습니다 이꼬맹이들이뭐라고 램파드씨
이들은 어둠의 숲의 일을 해결해 준 실력자들입니다. 신뢰되는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하지만 못 믿어온 건 어쩔 수 없지. 이봐 너희들, 나조차도 애먹은 녀석이 이 지도에 표시된 벤더스의 동굴에 숨어있다. 특히 이 동굴의 박쥐들을 조심해.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에 붉은색 자이언트 뽀르는 동상의 뽀르들보다 3배는 빠르다고 하더군. 뭐야? 색이 붉다고 3배 빠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죽을 거야. 어떻습니까, 램파드 씨? 이런 이런. 내가 너희들을 너무 얕봤군. 인정한다. 점점 도적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도적들이 판을 쳐도 성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수상한데? 그렇습니다. 애를 훔친 도적단이 이 마을에 숨어들었는데 경비병들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성주는 이런 때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뒤에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새삼 달라 보이는데? 엘소드. 증거도 없이 성의 조민이 움직이긴 힘들이 외지인인 너희들이 한번 조사해보지 않겠나? 최근 성으로 통하는 지하수로에서 도적단들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어. 颜色不一样, 속도就比较快吗? 什么鬼啊? 原来还有这样的, 我都不知道. 나 여기에 존재하니 그 이지를 해방하라. 话说回来，葫芦到底是什么鬼东西？ 它到底是什么生物啊？ 就乖乖的给我打就好啦。 为什么每次都打不动？
이건 막을 수 없을걸요? 엑스플로지언 3 슈틸렛 이건 막을 수 없을걸요? 3 슈틸렛 어디가요? 이건 막을 수 없을걸요? 잘 가라 픽 픽 이건 막을 수 없을걸요? 바이바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네요 또 봐요? 벤더스는 원리경과 한패였어 벤더스가 애를 훔치게 지시한 것도 원리경이었고 벤더스가 훔친 애의 조각을 가져간 것도 그 사람이야 이럴수가 지금까지 깜쪽같이 속은 거군 이놈들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행동으로 보여주겠어 애의 조각은 원리경이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해 애를 강탈의 중심은 성주였나 인간이 애의 조각을 독점하려 하다니 내일 아침 당장 사람들을 이끌고 성으로 쳐들어가겠다 정면 돌파는 위험합니다 성 안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고 함정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정면 돌파! 숨어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우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군요 측면 돌파라고? 원리성으로 숨어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지하 수로에 있긴 해 예전에 사용하던 통로라 아직까지도 통과가 가능한지는 확신하지 못해 왜 그럼 유효한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군 好的那么这一集的 episode 也差不多到这边结束了 那如果你喜欢我影片的话，请在下方点个喜欢，也可以按下订阅和旁边的小铃铛，随时追踪我，还有宣传我的频道。我是白浪，我们下次再见，拜拜。